오늘은 비겁다자 얘기야. 오늘로써 다자 얘기가 마지막이네. 자, 비겁다자 하면은 신강하고 신앙한 사주지.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얘기야. 그들과 같이 무언가 도모해야 되는 것이 이분들의 숙명이지. 인성이 인성으로 강한 거랑 비겁으로 강한 거랑은 달라. 인성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남이 채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신강하다고 말하는 거고, 비겁은 나의 힘, 스스로의 힘으로 커진 거야. 내 자체 에너지가 많은 거야. 누가 날 채워줘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내가 내 힘이 큰 거야. 인성이 많은 거는 땡깡을 피워서 상대한테 얻어내는 거지만, 비겁은 내 힘으로 읽어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비겁이 다자이거나 비겁이 왕한 사람은 자수성가가 많아. 그러니까 고향 땅을 버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내가 도시에서 무엇을 일궈내서 결국은 큰 기업의 사장님이 되셨다 정도가 우리가 그 비겁이 갖고 있는 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양인살, 백호대살 말할 때 비겁을 같이 말하는 이유가 자수성가로서 가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뭐 병화일간이야. 근데 옆에 정화도 있고 밑에 막 사오미 이렇게 여름생의 병화일간이면 신강신황한 사주인 거지. 그러니까 비겁다자가 돼. 이런 비겁다자가 그 옆에 내가 깔고 있는 거가 재성을 깔고 있어. 이러면 분탈이 되는 건 맞아.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 발복이 될까? 식상운이 들어올 때야. 비겁이 많다는 것은 내가 힘이 너무 강하다는 거야. 말했지만 내가 힘이 강하면 어떻게? 빼줘야지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억부용신이라고 해. 강하면 빼주자, 약하면 채우자, 이 말이거든. 그런데 이 비겁이 왕한 건 내가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재성을 극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재성을 나눠야 하는 거가 되는 거지. 일단 내가 강하니까 아버지가 약하게 되는 거야. 내가 강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게 불편해져.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내가 사내 아이면 아버지랑 같이 어떤 경쟁 아닌 경쟁 구도에 놓이는 것이 바로 비겁다자의 숙명이야. 그리고 내가 강하니까 내 부인을 극하게 돼. 부인이, 내가 남자면 부인이 재성이다 보니까 재성을 나눠야 하니 재성이 자꾸 쪼그라드는 거야. 내가 강하니까 상대가 쪼그라드는 거야. 그래서 부인이 아프거나 이래서 부인이 부인과의 별리, 그러니까 좀 떨어져 일 일이 생기고, 부인이 아파서 떨어질 일이 생기고, 또 이혼수가 생기고, 이런 것이 바로 내가 왕에서 생기는 부분들이 재성의 단점이 되겠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개운을 하겠냐? 이거는 바로 식상을 활용하는 거야. 뭐냐면 내가 힘이 강하니까 내 힘을 빼기 위한 식상의 일을 쓰면 식상생재가 되니까 그 식상이 거꾸로 내 부인한테 힘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부인이 아플 일 없어. 내가 힘을 많이 빼게 되면 내 부인이 힘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돈도 벌고 내 부인도 살리고, 내가 돈도 벌고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개운법이야. 그러니까 신강할수록, 신왕할수록 나의 에너지가 많을수록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많은 거에 봉사 희생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숙명이지 않을까 싶네.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비겁다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아쌤이었습니다.